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아기 예수님. 참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어색하시죠? 네, 찬미 아기 예수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찬미 아기 예수님. 네, 여러분들 성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보엘 사이버 찬양성당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성탄 축하드립니다. 어젯밤에 성탄미사 잘 봉헌하셨죠? 성탄밤미사를 봉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유 경배도 있고 성탄성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례 안에서 성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례 말고 우리가 보통 성탄제를 하거나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탄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리고 밤미사를 마치고 이 성당 마당 같은 곳에서 간단하게 신자분들과 잔치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여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주변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훔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왜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고스 찬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이 부분이 성가로도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안 따라 부르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마 지금 성당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도 집에서 다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고스 찬가 안에서 우리는 왜 성탄을 축하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어둠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이겠죠. 또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에 패어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결국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직접 만나 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오셨나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분께서는 구원자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쁨이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 탄생하면 전 저절로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또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연상이 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일곱 발자국을 걸어간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답입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중에 응애 누가 얘기하셨죠? 아, 세레나 자매님 얘기하셨구나. 태어나자마자 응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응애가 더 기쁜 소식이 될까요? 우리한테.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난 게 그냥 석가모니의 탄생과 비교했을 때는 좀 허무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그 응애라는 표현이 더 복음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천지 차이로 구별되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 처지와 똑같은 인간사를 살아내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를 더 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그분의 충만함으로 은총에 은총을 더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쁨이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청하면서 기쁜 성탄식이 보내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